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7월 16일 연중 제15주간 화요일입니다.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흡족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찌야의 손자이며 요탐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하즈 시대에 아람 임금 르친과 르말야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아람이 에프라임에 진주하였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스하르야숩과 함께 마전장이 밭에 이르는 길가 윗저수지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즈를 만나 그에게 말하여라.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르친과 아람 그리고 르말야의 아들이 격분을 터뜨린다 하여도 이 둘은 타고나마 연기만 나는 장자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으니 내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람이 에프라임과 르말야의 아들과 함께 너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말하였다. 우리가 유다로 쳐올라가 유다를 질겁하게 하고 우리 것으로 빼앗아 그곳에다 타브알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자.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아람의 우두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우두머리는 르친이기 때문이다. 이제 65 해만 있으면 에프라임은 무너져 한 민족으로 남아있지 못하리라. 에프라임의 우두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우두머리는 르말야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굳히셨네.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굳히셨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 받으실 분, 우리 하느님의 도성,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아름답게 솟아오른 그 산은 온 누리의 기쁨이라네.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굳히셨네. 북녘 끝 시온산은 위대한 임금의 도읍이라네. 하느님은 그 궁궐 안에 계시며 당신을 요새로 드러내신다.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굳히셨네. 보라, 임금들이 몰려와 함께 들이쳤으나 보자마자 질겁하고 허둥지둥 달아났네.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굳히셨네.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처럼 공포가 그들을 덮쳤네. 타르시스의 배들을 들부수는 샛바람처럼.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굳히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우마,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을은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았다면 사실 그 고을 사람들은 그분을 누구보다 더 믿고 따르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께 더욱 나아갔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이 제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고을의 사람들이 제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 또한 하느님께서 주신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하느님을 저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과 그릇된 욕구, 욕망으로 향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그 고울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저의 마음을 비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디고 완고하다. 그렇기에 하느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한다. 회개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돌아서게 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 이어서 애가 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주님, 저희를 당신께 되돌리소서. 저희가 돌아가오리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십니다. 이에 우리 마음은 하느님 사랑의 위대하심을 알게 됨으로써 죄의 두려움과 무게 때문에 떨게 되고 죄를 지어 하느님을 모욕하고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죄로 찔리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회개합니다. 이처럼 회개, 회심은 멀어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돌리는 일을 말합니다. 멀어졌던 그분과 등돌렸던 나의 마음을 다시 그분께로 향하게 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고와 무서움을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분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를 단지 두려움과 무서움 안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연민이 녹여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한송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주님 그분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 봅시다.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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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